16일부터 20일까지 삼성동에 있는 선정릉에서 제실에서 만나는 성종임금의 악학괴범과 흥겨운 우리 국악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선릉은 조선 제9대 임금인 성종이 잠든 곳으로 이번 행사는 성종의 명에 따라 당시 궁중음악의 악기와 악보, 무용수의 춤 등을 집대성하여 1493년에 편찬된 악학괴범을 소개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방문객들은 한국문화재재단과 국립국악고등학교 소리누리예술단이 펼치는 국악공연을 즐기고 중요 무형문화재 악기장 보유자의 작품을 감상하며 우리 음악의 아름다움에 감탄했습니다. 17일에는 강남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사단법인 강남민요보존회 제15회 정기공연이 열렸습니다. 이번 공연은 기악독주, 판소리, 민속무용, 사물놀이 등 전통음악으로 구성돼 우리 음악을 사랑하는 국민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습니다.